뽑아주셔. 어, 테이프를 붙였어. 어느 쪽인지도 몰라. 안 지워져. 안 지워져. 진짜 안 되지. 뭐야, 어, 저 뭐야? 파스, 물파스. 파스로 저기. 빨리 닦아야 돼. 어머. 아, 이걸로 안 돼. 오, 신기해. 혹시 이거 하면 어떨까, 이거? 이거. 아! 닦아봐. 딱이다. 안 닦인다. 대신 더 잘 보여요. 어, 이거 왜 이래, 진짜. 이게 맞는 게 있네. 이거 더 지워져. 이거 저걸로. 벌레 물릴 때 그거 되는 걸로. 네. 봤지. 다 지워지네. 목에 바르니까 완전 그냥 녹네요. 이거 제 건데요? 녹는다. 어머, 아저씨. 이거 제 거예요. 아, 잠깐만. 이걸로 닦으면 이렇게 새카만져서 목이 물렸을 때 어떻게 닦아요? 그걸 포기해야죠, 목이 물린 거는. 어, 뭐야, 밀가루를 뿌려요? 밀가루를 뿌려요? 뭐야, 밀가루를 뿌려요? 밀가루를 뿌려요? 뭐야, 밀가루를 뿌려요? 밀가루를 뿌려요? 아구야. 내가 좀 봐줬더니 내 거 다 썼네. 와, 완전 깨끗해져. 어머. 아니, 밀가루가 이렇게 청소용으로 쓰이는 건 처음 봤어요. 와. 진짜 이게 아닌데? 성대현 뭐예요? 너 뭐예요? 지금 바보 같아요, 바보. 아, 됐어. 와. 정해서? 어느 정도 띄어내고. 저 오늘 되게 고급스러운 거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. 이거 맨날 집에서 하던 거. 나도 뭐 조남순 씨께서 확연한 승리가 아니셨습니다. 아, 자, 알겠습니다. 자, 나와주시죠. 아, 대단합니다. 이거 어떤 명품을 쓰셨나요? 제가 봐도 몇 가지 안 되는데, 일단은 뭐 물파스. 물파스는요, 네. 휘발성이에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기름때를 녹이는 성분이 있어요. 아. 그리고 이제 휘발시키는 역할로 지금 물파스를 썼고요. 네. 그리고 밀가루는 글루틴이라는 성분이 글루틴. 그 또한 예, 기름때를 흡착하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기름때를 흡착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입니다. 네. 그럼 넌 뭐란 거예요? 누구요? 너요. 전 연예인이에요. 아니, 저 이거 진짜 궁금해요. 유성 매직은 유성 매직은 어떻게 지워요? 그러니까 마르기 전에 그 유성 매직으로 그림을 그렸던 부분을 마르기 전에 좀 칠해놓고선 바로 닦이면 깨끗하게 닦입니다. 그 위에 또 닦아줘요. 아, 그렇죠. 그렇죠. 바닥에 기름 없을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? 바닥에 기름이 없었을 때는 네. 젖은 타올로 닦게 되면 기름 자체가 얼룩이 져가지고 네네. 미끄러워지거나 위험할 수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밀가루를 뿌려놓고 이제 흡수되는 시간을 좀 기다리고 네. 마른 타올로 닦아내면